안 바꾸려고 그래요, 사람들은. 잘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? 서가인님. 예. 예. 신어 윈슨.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. 5월 14일 날 오픈한 회사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어떤 회사인지. 뭐 기존의 AAP를 기반으로 하는 인체 지방세포 배양액 추출물로 만든 앰플 전문 회사입니다. 잠깐만요. 예.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어떤 회사인지. 아,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. 우리는 화장품 회사. 예, 예, 예. 예. 아, 너무 복잡하게. 놀랐어요, 갑자기. 예. 지방세포 막 나오니까. 예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저도 모르겠어요. 뭐 덧붙이자면 기존에 저희가 써오던 화장품들은 동물성, 식물성, 광물성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거를 FDA 승인을 해줘가지고 오케이. 예. 자,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FDA는 효능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을 승인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잘못 오해되면 모발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FDA가 승인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. 안전성을 하는 데지 효능 효과를 해주는 데는 아닙니다. 오케이. FDA 잘 모르겠어요, 그래도. 잘 모르겠어요. 기존의 사업자 파트너를 발굴하려면 이게 정확하게 본인이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니? 저는 이제 새벽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리 샵 새벽 5시에 오픈해가지고 9시에 끝납니다. 아침 9시에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을 왜냐면 관리라는 건 사실 사람이 체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는 자체가 일반 낮에 일하는 거에 뭐 배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, 사실. 특이한 샵 하시네요. 오전 9시면 끝나요? 예, 오전 9시면. 그 출근하기 전까지 해주고 마는 거군요. 그렇죠. 아니, 오는 대상들이 새벽 5시쯤에 오기 시작을 하니까. 어떤 분들이? 좀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랑 예약제로 해서. 알겠네요. 몰라요. 예, 역시 경험 있으신 분들은. 4시에 5시에 저하고 그분들은 이제 그 바꿔 주무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잘 못 만나봐갖고 제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판매는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안 보여주고 야 이거 좋으니까 사 해도 다 샀는데 미리 선입금을 다 할 정도였는데 파트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. 저기 지금 네트워크인 거니까 네트워크죠. 그러니까 지금 컨셉을 좀 달리 잡으세요. 그 원래 이렇게 샵 하시는 분들은 상품이 좋아서 또 마진이 좋아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관점이 그 약간 방판 같은 마인드예요. 내가 상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 돈이 될 것 같아. 아니, 마진은 별로예요? 아 전혀. 기존 제품들은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뭐 최저 50에서 70% 정도 마진이 남겼습니다. 이거는 뭐 시작할 때는 5% 10% 단계였기 때문에 아 마진이 그래요? 또 올라가야 20% 이러지 처음에는 오케이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. 그쪽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어찌됐든 결국은 그거예요.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조직 만드는 거지. 네, 그렇죠. 예, 상품 판매는 나중 일이 조직만 만들어지면 상품 판매가 되잖아요. 그러려면 지금처럼 급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 제품을 쓰는 모임 그리고 잘 쓰는 모임 또는 어찌됐든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좀 길게 봐야죠. 지금 그 제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만 두 달 됐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제품을 갖고 이제 그 비포 애프터들이 나오고 사례들이 나오잖아요. 체험 부분들을 그것들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.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 모으고 그 다음에 체험 같은 거 본인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니 블로그 어쨌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. 나중에 다 써야 되거든요. 데이터들이 화장품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작업을 내가 한 3개월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지금 당장 사업 파트너가 빨리 안 늘어나네요 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생각 제품이 정말 괜찮으시다면 그게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에요. 초기에 사업자를 확 만들어 놓고 책임 못 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주변에
뭐 3개월 만에 뭐 다이아몬드 달았어요, 6개월 만에 못 달았어요 이런 분들 주고 제가 오래가는 분은 못 봤거든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찬하게 어떻게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. 초기 회사들은 막 붐업을 시키죠. 본사에서 뭐 빨리빨리 성공해가 우리는 초기니까 뭐 유리합니다. 뭐 처음에 뭐 때를 잡아야 됩니다. 뭐 막 얘기합니다. 뭐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. 빨리 조직을 늘려야 되니까.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어디서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네, 맞습니다. 네. 처음 해본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확 늘려요?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러다가 위험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또 한 30년 막 된 아메이 같은 데는 죽어라 한 7년에야 다이아몬드 달거든요. 근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어요.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러니까 까마득해. 아, 언제 저게 올라가냐 그러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올라가니까 훅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야. 근데 성질 급한 사람 하다 그만두는 거고.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. 그러니까 신규 회사는 막 돌아가면서 막 분위기도 좋긴 한데 잘못하면 이 모래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제품력이 있다면 마진도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좀 찬찬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만약에 선생님이 뭐 한 이 네트워크 하신 지 한 3, 4년 되셨고 그러면 제가 또 멘트가 달라져요. 첫 회사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럼 멘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그냥 후킹할 수 있는 멘트 훅 알려주잖아요. 그걸 훅 모아가지고 훅 나올 수 있어요. 현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제 산하로 한 170여 분 정도 꽤 두 달 동안 꽤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직 그들도 모르는 거야. 뭘 해야 될지. 선생님도 모르는 거야. 내가 뭘 해야 될지. 그러니까 그 170명은 놀라운 그 자원을 빨리 써먹고 버릴 거냐 천천히 내가 탄탄하게 갈 거냐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냥 본사만 믿고 간 거야.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 레벨에서밖에 못 봐요. 그 위에서 올라오면 보는 눈이 달라요. 네, 그걸 무슨 죽어도 못 봐요. 근데 그들만이 보는 시각이 있거든. 근데 절대로 안 알려줘요. 그 시각을. 제가 많은 분들 코칭해 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다 해드렸죠? 들으셨나요?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.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